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맛으로 유럽시장 재패를 꿈꾸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바로 이 채소와 초콜릿이라고요. 시금치, 당근, 고구마, 호박이 초콜릿을 만났을 때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 농산물과 초콜릿, 이 기묘한 만남의 주동자.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가족. 뭐. 그의 이름은 박영도. 박영도 씨가 만든 신토브리 초콜릿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는 경기도 용인의 자그마한 초콜릿 공방. 어허, 채소가 한가득이고요. 초콜릿도 한가득입니다. 박영도 씨, 자, 이번에 어떤 연구를 하는 걸까요? 차 맡아보세요. 얘는 신선초입니다. 신선초요? 예예, 신선초도 잘 말려서 이제 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예쁜 분홍색 가루는 백년초라고 합니다. 재료마다 가루를 내서 넣는 게 있고요. 이제 통째로 그냥 생즙을 짜서 넣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채소나 과일의 성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하하, 여기에 초콜릿에 웬 생강을? 생강이 생강만큼 맛이 없지 않고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꽤 생강 맛을 좋아해요. 아니 저기 진짜 어떻게 생강이 진짜 들어가네. 또 먹는 것도 자연식품을 그대로 먹는 게 맛있고 좋고를 높아서 더 높여서 이제는 인간을 치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자연식 인간의 진짜 재료만 씁니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초콜릿만도 수십 가지. 고구마, 시금치, 자두 같은 것은 물론이고 쌀까지 넣어보셨답니다. 모든 재료를 거의 다 이용하시나 봐요. 온도만 맞추면 거의 대부분 재료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식물들은 자기마다 발향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발향 온도가 됐을 때 약간의 순간적으로 자기의 성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를 때 이제 이렇게 초콜릿하고 잘 섞어주는 겁니다. 초콜릿과 함께 시작된 영도 씨의 무모한 도전. 올해로 벌써 4년째. 조금씩 그 달콤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조용하던 영도 씨의 작업장이 꼬마 손님들로 부쩍거립니다. 예, 이제 가족분들이 소문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로 만드는 초콜릿이니까. 뭐 어떤 맛일까 혹은 어떻게 만들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체험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진짜 열매가 이렇게 가짜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와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쭈그러들고 색깔이 변했는데 또 이렇게 흔들면 안에 뭐가 들었죠. 얘가 카카오 씨입니다.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초콜릿에 물과 소금이 들어가면 비스켓같이 다 보석보석하게 변해버려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가족. 자, 이제는 초콜릿 만들기에 직접 도전해봅니다. 장난꾸러기 꼬마 친구들도 이 순간만큼은 진지한데요. 우리 농산물로 멋지게 장식까지 하고요.
저마다 개성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재밌어요? 쟤는 이제 먼저 원래니까 초등학교 학교 실습중이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감자에서 바나나 만들고 여기서는 생강을 만들 겁니다. 허허, 남이석도 믿지 못하겠는 생강 초콜릿. 생강도 주세요. 갈게. 아, 좋다. 생강 좋아. 드라이기가 아니고 열풍기예요. 얘는 여기서 나오는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 멀리서도 뜨겁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46도까지 올리는데 46도까지 올리는 이유는 생강이 기절하는 온도가 46도입니다. 자, 얘 그냥 넣었거든요. 그냥 섞으세요. 잘 빨리. 잘 섞어. 자, 이제 잘 섞으세요. 일로. 생강이 초콜릿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맛있어. 자, 빼요. 엥? 빨리 빼야 됩니다. 자, 진짜 맛있다. 진짜? 그래서 어허, 아이들이 생강 초콜릿도 좋아하네요. 아무튼 초콜릿과 채소의 만남이 제법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조심조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콜릿. 성의껏 만드는 아이들. 벌려서 잘 익은 것부터 따서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조심조심. 금이야 오기야. 아니 이렇게 귀해서 어디 먹을 수는 있겠어요? 자, 거기다 인증샷은 필수. 아까 있었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초콜릿은 먹어야 제맛. 만드는 걸 봐서 생강이고 바나나가 들어간지 알지, 초콜릿만 먹으면 이게 바나나가 들어간지 생강이 들어간지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신기하고 재밌고 애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에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시장 좀 가야죠. 가서 초콜릿 만들 재료 좀 구입하러 갑시다. 지금요?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재료를 사러 나서는 박영도 씨. 주로 이제 재래시장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이제 슈퍼나 뭐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 좀 더 신선해요. 그래서 주로 거기서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시장은 영도 씨의 또 다른 연구실이 됩니다. 과일로 먼저 만들어볼까? 뭐 과일 뭐가 있었고. 이거 호박은 얼마죠? 3,000원이요. 사실 초콜릿 만드는 일이 그냥 달달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데요. 새로운 재료를 찾기 위해서 박영도 씨는 귀농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살짝 봐주세요. 얘는 얼마죠? 이건 한 덩어리 만 원이에요. 예, 네, 다 똑같이. 예. 이거 하고. 그거 바나나도 있죠? 항상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과일은. 과일은 싱싱할수록 그 향이 좋아요. 우리가 과일은 그 과일마다 그 발향 온도가 있거든요. 근데 상온에서 그 향이 제일 강하다는 거는 제일 컨디션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모양도 물론 보지만은 저도 향을 제일 먼저 맡아서 고르는 편입니다. 아니에요. 유별난 남편과 사는 아내분이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 많이 했죠. 도시 살다가 갑자기 시골 가서 살다고 하니까 뭐 어떤 여자든지 다 반대하죠. 근데 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와서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저 파트 좀 갔다 올게요. 네. 시장에서 돌아온 영도 씨의 걸음은 다시 비닐하우스를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호박 좀 있나요? 호박 많죠. 이렇게 완전 초록색은 약간 숙성이 덜 된 거고요. 이렇게 왜 초록색이면서 좀 검은빛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숙성이 잘 된 거예요. 뭐 보기에, 예, 보기에 완전히. 예. 네. 얼마 전 한 마을에서 호박 초콜릿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안 익은 거고, 요거는 이제 잘 익은 거고. 호박 초콜릿의 비밀은 이제 그 호박도 있지만 이 마을에서만 나는 아주 특별한 호박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게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아는 아주 맛있는 호박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 호박이 또 다른 게 있나요? 예, 이제 아지지망하고 백운장이라고 있는데 그 호박은 이 마을에서만 생산이 되는 특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특산물을 이용한 홍보 작전에 영도 씨의 초콜릿이 투입된 거죠. 교수님 이거 가져가시면 조금 맛있는 거예요. 이걸로 또 초콜릿 만드시려고요? 네, 네. 초콜릿 만들어요. 아무튼 맛있게 잘 만드세요. 얘가 특별한 초콜릿. 예. 얘가 들어가야 맛있죠. 예, 예. 예.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생소했죠. 저희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초콜릿하고 농산물이 과연 이렇게 연관이 될까 많이 생소해서 의아했는데 역시 교수님이 잘 하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일반 시중에 파는 초콜릿이랑 이렇게 수제 초콜릿하고. 글쎄, 이렇게 딱 먹으면은 우리 농산물이라서 그런지 믿음이 가면서도 뭔가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예, 초콜릿 하면 왠지 우리나라 게 아니고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농산물을 같이 해서 했다니까 왠지 우리 거 같고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맛도 좋고요. 특명 호박 초콜릿을 완성하라. 쪄서 말려서. 아까 저희 봤던 그 백운장이라는 호박 있죠. 그 호박을 쪄서 지금 가루로 만든 겁니다. 저희들은 호박 가루가 그냥 초콜릿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호박의 노란 색깔이 더해지니 더욱 달콤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도 씨는 맛있는 초콜릿을 개발해서 좋고 마을 분들은 농촌 관광 상품을 알려줬고 이런 게 바로 윈윈 전략 아닐까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결과물이 잘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박영도 씨의 꿈이 조금 더 단단해져 갑니다. 마을의 농촌 테마 관광 체험 교사 수업이 열리는 날 박영도 씨가 빠질 수 없죠.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사고 사례를 가지고 같이 그 아까 토론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두 번째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똑같이 서로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 테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체험장 교재 교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체험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 그다음 또 손님들이 왔을 때 체험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친절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안전하게 안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어떻게 체험을 하는가. 이제 주로는 전반적인 농업 농촌에 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배운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빠졌다. 황소방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을 너무 많이 뗐다. 우리는 지금 식당은 밥 여기서는 위주. 며칠 후 다시 찾은 공방에선 이른 아침부터 달콤한 초콜릿 향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재료가 좋은 걸 쓰고 그래서 또 재료를 좋은 걸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좋은 재료로 만들면 대충 만들어도 맛있어요. 근데 안 좋은 재료로 만들면 잘 만들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재료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정성껏 만든 초콜릿을 곱게 포장하는 박영도 씨. 얼마 전 의뢰받았던 호박 초콜릿의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이런 마음일까요? 안녕하세요. 자, 힘찬 인사로 마음을 진정시켜 봅니다. 솥방울 모양도 있고 뭐 무슨 그러게. 모양이야 저게? 좀 드셔보세요. 이 밤은 이거 호박으로 초콜릿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새워서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맛은 괜찮으세요? 우리 호박 마을 초콜릿 맛있다. 호박 초콜릿 맛있다. 그렇게 맛있으세요? 네. 이 호박 마을에 호박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맛있대요. 다른 초콜릿이랑 아예 틀려요. 99점. 맛있으세요? 네, 맛 좋은데요. 이렇게 맛나게 드셔주시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기분 좋죠. 그래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만큼 이 집에 새 애들이니까 이렇게 뭐 맛있게 드셔주고 최고 기분이죠. 그때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초콜릿이 최고야. 최고야. 별난 초콜릿 박스의 다음 도전은 뭘까요? 신토브리 초콜릿의 무한 변신. 초콜릿의 본고장에서 만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농산물로 더 다양한 초콜릿을 만들어서 그냥 먹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만의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는 게 제 꿈입니다.